두 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두 분이 다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하시더라고요. 우선순위. 늘 눈에 띄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거나 아니면 꽂혀 있는 걸 자꾸 먼저 하라고 하는데 남편한테 이거 치워야 돼. 치워야 돼 하는데 이게 눈에 띄어. 그러면 이것도 치워야 돼, 이것도. 여기 어수선하니까 이거랑 아 이거 테이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붙였거든? 일단은 여보가 빨리 테이프 찾아봐. 나 빨리빨리 해봐. 여보 보면서 할 거 뭔지 알잖아. 딱 보면 뭔지 알잖아. 이게 버려야 돼. 광목 같은 거 위험하니까. 나 뭔지 알겠지? 다 버리고 버리는 거야, 이거. 그럼 이제 남편은 이거 하려다가 이렇게 또 이걸 하라고 하니까 그럼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한꺼번에 다 들고 나가긴 어려워. 건강을... 근데 또 급해 성격도 아 빨리 치워 막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딱 쉬려고 마음 먹었는데 집에서 또 다른 하루가 열려 일의 하루가 열리는 거야. 그래서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하기 싫은 거죠. 그리고 너무 막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뭔지 이런 생각이 맞아요, 들고. 맞아요. 네. 너무 표정이 헤매졌어. 그냥 같이 웃게 되네 계속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의 ADHD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남편도 굉장히 비슷한 게 남편 또한 아내가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 거에 우선순위가 없으면 오늘은 못해. 뭐 토요일 날 하든가 그러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야 되는데 아. 근데 그걸 안 정하고 맞아요. 그냥 맹목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해. 맞아요. 누나니까. 난 그렇게 봤어요. 누나니까. 맹목적으로 시키는 데만 진짜. 이거 먼저 할게. 이런 거에 있어서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